자, 우리 저 용혜인 의원님, 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때 49제인가요? 제가 그 이태원 일본 출구 앞에 갔더니 용혜인 의원님 그 홍보 뭐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홍보는 아니고 저희 당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윤석열 정부라는 의미를 담은 이빈 리본, 그러니까 검은 금조 리본의 가운데가 비어버린 그런 리본을 이제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핫팩,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같이 하신 거군요. 네. 아주 고맙게 봤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그 어제부터 1차 현장 활동 그 조사에 들어가셨나요? 국조특위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파출소 간거그 분향소 장면하고 파출소 장면만 제가 그 TV에서 본것 같은데요. 좀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 사실상 국정조사의 첫날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태원 그 욕사평역에 있는 시민 분향소,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 그리고 서울경찰청, 그리고 서울시청,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유가족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확인하려고 했고요, 저는.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 고인의 수습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각 영안실로 이송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부검을 요청했던 과정이나, 뭐, 이렇게, 수습을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한 유가족분이 그 시체 검안서랑, 시체 검안서 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셨던 것들을 이제 어제 서울 경찰청에게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시에서도, 상황실에서 분명히 초반에 어떤 대응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지연된 것은 없었는가, 아니면 당시 재난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폈고요. 지금 현재 거의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서울시와 뭐 서울경찰청에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야기들도 어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분향소에 이제 국조특위 의원들이 다 가셨죠? 네, 다 갔습니다. 국민의힘도 갔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함께 참석했습니다.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네, 어제부터 그래도, 지금까지 좀 이제 국정조사를 예산안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볼모로 삼아서 시간을 끌어왔던 거 굉장히 좀 유감이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현장 조사에서부터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여당이 국정조사에 들어온 만큼 정부에서도 자료 제출이라거나 진술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협조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료 주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아예 안 해요? 뭐, 아예 안 하, 100% 안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요.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자료들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시 참사 직후에 운영했던 모바일 상황실이라는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요?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상황실, 뭐 카톡방, 뭐 아니면, 뭐,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운영했던 카톡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긴급한 건이 시스템으로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급하면 이제 막 전화로도 보고하고 카톡으로도 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런 내역들 전혀 일체에 제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에 아주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정보경찰의 업무 관련된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거는 사건에 직접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그냥 업무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일체 주지 말라 그랬겠죠. 네, 아무래도, 네, 어떤 윗선에서의, 뭐, 무언의 메시지건, 아니면 정확한 지침이건,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사람이 이상민 장관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드니까. 아직 해임 건의안 통과됐지만은 아직 장관이죠.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네, 현재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뭐 얼마 네. 전에 이제 경찰 인사권 행사하면서 그래요? 이뭐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뭐 상황에서 송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좀 굉장히 분노스러웠습니다. 네. 그 분향소에 어제 가셨을 때 분향소에 계신 또 유족분들이 또 울부짖었다, 울부짖으면서 또 피눈물을 보이셨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 이번에 꼭그 국정조사 진실 규명을 네. 해달라라는 울음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국정조사 그리고 진실 규명이라는 여덟 글자를 계속해서 외치시기도 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분들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의원님, 의원실로요. 거기 목격자라든가, 그분들. 그러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의원실로도 제보가 들어오고요. 네, 네. 그 시민분들의 제보도 있고, 이제 유가족분들이 직접 이제 본인이 좀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나 뭐 의문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이재한 아버님, 이종철 대표님이죠. 예. 그분 인터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한이, 탤런트 지한군이 11시 10분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외국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분향소에 찾아왔고, 자기가 필요하면 증언도 쓸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지한 군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 목격자가. 아, 네. 그래갖고, 그 CPR을 안 하고 다른 이제 학생한테 CPR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분향소에 보니까, 지한이 그 영정이 있으니까, 이 친구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아마 이지한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가족이 지금 희생당한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많은 유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 있었는지, 그래서 어느 그렇죠. 순간까지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건지, 이런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소방에서의 이제 의무 기록들과 그리고 이제 경찰과 검찰이 지금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그 검시필증이랑 시체 검안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고 재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이태원 그 해밀턴 옆 골목의 상황을 피해자 한명한 명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또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유가족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의문들, 도대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언제까지 살아 있었고,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는지, 혹은 살릴 수 없었던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의원님, 이 국정조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월 7일까지인데요. 네, 연말 연시가 맞습니다.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국민의힘이 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흘려보낸 시간이 예산안을 핑계로 흘려보낸 시간이 한한달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4주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네. 최소한 그만큼 시간 정도는 연장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1월 7일까지가 기한인데 30일 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당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고, 여당과의 협의가 어렵다고 했을 때, 이제 뭐, 가장 큰 야당인 민주당이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의 결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국회의장도 그 결정에 참여하나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연장을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래요?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께서 이 안건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유가족들이 가서 한번 국회에 가서 울부짖어야 또 연장해 줄것 같다 생각드네요, 진짜. 응? 가서 사실,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국회에 처음 오셨던 날, 네. 그날부터 연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 45일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네. 예산안 이후에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사실 유가족분들은 하셨고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야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때의 그 요구 내용은 네. 국정조사를 최소 60일, 그리고 플러스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출을 아, 했습니다. 네. 의원님은요? 아, 에, 에, 네. 그, 아니, 야삼당이 함께 제출을 할 때요. 그래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제출을 할 때, 네. 60일 플러스 30일로 냈는데, 네. 이게 이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과정에서 45일로 줄어들게 되는 것들,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반대했지만, 예. 어쨌든 여당이 협조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라는 것으로 양해하고 45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 이렇게 한 달이나 흘려보낼 줄 네. 알았다면, 네,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고, 60일 플러스 30일로 못 박았어야 됐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사실 아쉬움이 많이 들죠. 보면 민주당은 그냥 혼자서 점잖은 것 같아, 그냥. 상대편은 완전히 거의, 예? 무슨 수준이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냥 동네 저거 깡패 수준인데, 민주당만 점잖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은 그 문제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문제는 양당 간사 간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국무총리가 이 중대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고 직후부터 이제 대통령이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해서 수습을 만전에 기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중대본부장이 나와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수습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총리가 국정조사에 나온 적이 없다라는 전례를 이유로, 그러니까 조사의 필요성보다 전례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네. 전례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 국조특위 국회의원들이 가기 전전날인가 19일인가? 예, 그 한덕수 총리가 그 분향소를 갔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당신 공식 사과, 대통령 공식 사과하기 전에는 주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바로 돌려서 가면서 거기에서 그 우리 의원님이 어제 분향소 가셨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상진이라고 말이죠. 구구 유튜버. 네. 저도 가보니까 윤석열은 잘했다라고 플래카드 붙여놨던데.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했고, 또 어제도 우리 저 의원들이 가셨을 때도 뭐 목소리 높이면서 막말 욕설을 했다면서요? 네, 뭐 사실 뭐 입에 제가 뭐 저의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말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네. 막그 자세한 이야기를 묘사하긴 좀 그런데요. 네. 참.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어째서 이런 말들까지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서 그 보수 유튜버들과 악수를 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그 총리가 나서서 힘을 실어준 꼴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맞아요.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서. 네. 그거를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아이고, 예. 네, 그 사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윤핵관,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들까지 이 정부 여당의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모두 모욕적인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그런 막말과 망언을 해도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망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일단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이 그 참사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시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휴. 이 음모론을 국회 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다른 사고가 있어서 이 159명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음모론을 네.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공론장에 끌어오면서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참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이런 국민의힘이야말로 참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상진 그 사람들 좀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의원님? 아,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국정조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게 이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또 함께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유가족분들이 뭐
집회 신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사이가 시민분향소를 만들고 하는 사이에 집회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사실 집회 네.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맞습니다. 지금 현행 네. 집시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네. 이 보수 유튜버들이 집회 신고를 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책들을 좀 머리를 모아서 마련해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어제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시민 분향소를 좀 딴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 추운데 거기에 녹사평역에다가 아니 그래서 그때 저희 추연의 민주당 한 분이 오셔갖고. 아니, 국회에다가 김진표 의장이 좀 결정을 내려서 국회 안에다가 시민 분향소를 좀 만들면 안 되느냐. 그 추운 데다가 그 영정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유족들도 추위에 덜덜덜 떨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국조특위와의 유가족 간담회에서 가족분들이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 안에 이제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네. 공간을 열어달라라는 네. 요구가 하나였고 네. 또 하나가 국회 안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달라였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위패도 영정도 없는 추모를 그 분향소를 만들면서 네. 유가족분들이 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전혀 추모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건 우리 사회의 공적인 기구에서 공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열어달라라는 요청이었고 네. 사실 그게 좀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네. 시민분향소라는 이름으로 유가족분들이 직접 분향소를 열게 된 것이죠.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네. 또 국회에서 또 이런 논의가 또 이런 논의조차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이 좀 참담합니다. 김진표 의장 좀 만나셔갖고요. 용혜인 의원님이 하라 예? 그러세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네, 국조위원님들과 또 함께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걱정이 되는 게 하여튼간에 국조특위에 억지로 국민의힘 특위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좀 뭐 며칠 지나다 보면은 그 국조특위 회의 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겠어요? 마약 문제 얘기할 것이고 마치 또 개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할 것이고 또 왜곡하고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보니까 그 이종철 지한이 아버님이 전주의 씨! 막 하면서 말이죠. 당신도 엄마 아니냐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아, 이런 게 좀 불안해요, 의원님. 네, 가족분들과 시민분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상민 지키기, 이상민 방탄,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네. 우려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 부분들 좀 균형 있게 야당 의원들이 더 잘해서 네. 그런 의혹이 음모론이나 의혹 제기들이 네. 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영연 의원을 한번 모셨었는데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 같고 어떻습니까? 국조특위위원들, 민주당 의원들 마음 맞는 사람들 좀 있어요,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의당 네. 장혜영 의원님들, 아, 장혜영 의원님하고도 그렇고 네. 야당 의원들 사이에 네. 전반적인 국조의 접근 방식이라거나 혹은 중요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야, 진짜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싸우시길 좀 진짜.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답답하고 진짜 유족들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1월 7일까지입니다만은 앞으로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의원님? 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용산구청 그리고 행정안전부 현장조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에 기간보고를 받게 됩니다. 아, 그날 이제 나오는군요. 이상민 뭐 이제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 부처 기관들의 예. 기관들이 이제 국회로 와서 이제 기간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네. 질의응답 과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청문회를 열어서 1월 첫 주, 2일, 1월 2일, 4일, 6일에
청문회를 열어서 기관 증인들과 네. 일반 증인 참고인들을 모셔서 함께 이제 있는 자리에서 뭐 대질신문 같은 것들도 되겠죠. 네. 이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청문회를 또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증인 채택에서 기관 증인들 외에 다른 증인들은 누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아,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네. 사안은 유가족과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과 생존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대통령실 상황실도 현장 그 조사를 거부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도? 아직도요? 네, 대통령실도 현장 조사를 당연히 거부하고 있고요. 총리의 네. 이제 증인 채택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 조사 활동 나가시죠, 의원님? 아, 오늘은 아니고 내일 나갑니다. 네. 아, 내일 나가세요. 아, 그러시군요.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랬어요, 언니. 그럼. 네. 제가 또 네,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자, 지금 전화로 아쉽지만 인터뷰 우리 장 PD께서 예. 그 채팅방에 용혜인 의원님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몇 가지 몇 개만 좀 읽어 주겠다 그럽니다. 의원님도 같이 들으시죠. 네. 네. 네, 지금 위원님 응원한다라고 간단하게 쓰신 댓글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위원님 혼자 독립운동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용인 의원님의 세심한 정치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소희무님께서는 이분 참 똑똑하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뭔가 많이 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용인 의원님 활동을.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응원 댓글도 몇 가지 읽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예, 이용화 교수님 방송 참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멘터리 유튜브 뉴스 중 가장 명쾌, 통쾌, 상쾌합니다. 네, 우리 뉴스 코멘터리 칭찬해 주셨고요. 네. 하루를 융화님과 시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많은 깨시민들께서 우리 네. 뉴스 코멘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님께서 용혜인 파이팅, 용혜인 의원님 나온 나트 으쌰 으쌰 응원합니다. 자, 의원님 응원도 많이 받고 계시고요. 지지와 네, 성원도 감사합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려운 과정에 이제 아마 뛰어드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유가족분들이 우리 용혜인 의원님에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직접 그런 얘기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가 큽니다, 의원님. 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 밝혀내고 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한 마음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기간에 혹시 또 시간이 좀 나시면 저희 좀 출연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